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번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내력에 대해 기술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방금 읽었죠? 1장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내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옵니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장 6절이죠. 4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NIV 성경을 볼까요?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a gospel other than the one we preached to you,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저주를 받을지어다. Eternally condem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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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condemned. 저주받은, 이런 뜻이, 유죄 선고를 받은, 저주받은, condemned. 저주받은, 영원히, eternally,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condemned. 5번, 바울은 회심 후 어디로 갔습니까? 1장 17절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아라비아. 자,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Nor did I go up to Jerusalem to see those who were apostles before I was, but I went immediately into Arabia and later returned to Damascus.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로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 years later I went up again to Jerusalem. This time with Barnabas I took Titus along also. 14년 후입니다. 7번.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개발은 베드로죠. 안디옥,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When Peter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 Opposed. 반대. Opposed. Opposed. 반대하다. Opposed. 반대하다. 내가 대면하여 반대하였노라. 책망했다는 말은 반대했다는 거죠. 에바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안디옥이다. 8번.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뭡니까?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갈라디아스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9장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육체죠. 10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언약 뒤에 몇 년이 지난 뒤 율법이 생겼다고 합니까? 430년입니다. 17절인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이죠. 1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무엇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입니다. 죄. 죄 아래에 가두었다. 22절입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죄의 감옥이죠. 이게. Prisoner이 감옥이죠. 죄인, 죄의 죄인.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자, 그렇게 해서 죄, prisoner of sin이죠. 죄의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 자, 12번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Tell me, you who want to be under the law, are you not aware of what the law says?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one by the slave woman, and the other by the free woman.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His son by the slave woman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but his son by the free woman was born as the result of a promise. 약속의 결과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These things may be taken figuratively. 두 언약. 비유적으로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비유니 이런 것들은 비유이다. figuratively for the woman represent two covenants. 이 여자들은 두 언약으로 represent 주어졌다. 말하다, represent 하다, 공연하다라고 말하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묘사하다. 그렇죠? 두 언약이라. 두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묘사되는 것이다. One covenant is from Mount Sinai and bears children who are two slaves. This is Hagar.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Now Hagar stands on Mount Sinai and Arabia and correspond to the present city of Jerusalem because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But the Jerusalem that is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For it is written, Be glad, O barren woman.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 Barren. 메마른. Barren. 무력한, 평범한, 메마른,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게 메마른 여자여 이런 뜻입니다. 메마른 여자여. Who bears no children, 상고를 모르는 자여.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이를, children, bears, 낳지 못한 자. 소리 질러 외치라. Break forth and cry loud. Break forth. Break forth. 돌파하다. 물집 종기가 터지다. 나타 생산하다. 나타 생산하다.
장구를 모르는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Cry aloud.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You who have no rubber pains. 자녀보다 rubber pains. 노동자의 아픔인데요. 상고를 모르는 자요. 상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 낳는 사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 It's so late. 황량한, 쓸쓸한, isolate woman, 쓸쓸한 여자, 황량한 여자, 홀로 있는 여자, 쓸쓸한, 홀로 있으니까 쓸쓸하죠. (웃음)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At that time, the son, born in the ordinary way, prosecuted the son born by the power of the Spirit. It is the same now.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Get rid of the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e slave woman's son will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the free woman's son.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Therefore, broth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woman, but of the free woman. 4장. 4장이죠. 자유 있는 free woman.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장 26절입니다. 앞에 읽었죠. But the Jerusalem that is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어머니라. 어머니라고 했죠. 4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에 대해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a slave. Yoke, a yoke of slave. 종의 멍에입니다. 노예의 멍에를 끈하게 서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말라. Burden. 부담을 가지지 말라. 짐을 지우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짐을 지우지 마라. Burden.
자유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다. 1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fulfill, 성취하라, 채워라. 16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대표기 본 biting and devouring each other, watch out, or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으면. Devouring. 삼키다. Devouring. 개근스럽게 먹다. 멸망시키다. Devouring. Devouring. 멸망시키는 거죠. 주로 물고, bite. 물고죠. 물고 먹으면. 자, 갈라디아서 끝났고요. 에베소스로 갑니다. 에베소스. 소서입니다. 에베소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옥중서신, 교회론, 구조적 기독론. 옥중서신, 교회론, 구조적 기독론. 2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3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입니다. 5번 문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장은 몇 장입니까? 1장. 1장 23절이죠. 자, 23절이죠.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자, 이거를 1장 23절 ASV 성경을 한번 에베소서 1장 1장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s all in all.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다. 그에 충만합니다. 그에 채워집니다. 그렇죠? 채워집니다. 채워진다. 충만하다. 채워진다. 6번 문제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엇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이죠, 이게 허물. Transgression.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this world.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불순종이죠 disobedient Disobedient.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죠. Disobedient. Disobedient. 자, 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정식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예 13절이네요. For he himself is our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사.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마친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적이, 적대, 대적. Hostility. 대적이란 뜻이네, 대적. 적대감. Hostility. Opposition. 원수된 것 중. 원수된 것 중. 대적의 담을 디바이딩 했다. 허물었다. 나누었다. 된 거죠. 육체로 흐렸다. destroy, 파멸했다. barrier. 장벽이죠. 장벽, 방벽. barrier. 장애, 장벽, 방벽. 방벽을 파괴했다. 자, 평, peace.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무엇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입니다. 경륜 3장 9절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표시해 놓고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경륜이죠. 비밀의 경륜. Administration of his of this mystery. Administration, 이게 경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 Administration. 관리, 행정, 투여. 관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국가 행정. 행정이네, 행정. Administration. 행정입니다. 아, 비밀의 행정.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관리. 행정하시는 거죠.
administration. 9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 19절입니다. 19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26절입니다. 6절이죠. In your anger do not sin.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In your, 내 안에 화가 있으면, 네 안에 있는 화를 가지고 죄 짓지 마라. Do not let the sun go down. 해가 go down 할 동안. You are still angry. 그때까지도 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4장이죠.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grieve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하다. 슬픔에 잠기다. Grieve. 슬픔에 잠기다. Grieve. 근심하게 하지 말라. With whom you were sealed. 인치심이죠.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원의 날까지. Redemption. 복제. Redemption. 구속. 복제. 대속하는 거죠. 구원의 날. 대속의 날까지.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 22, 20,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너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5장 22절 23절입니다. 13번이죠. 에베소서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입니다. 1, 4장. 여기까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5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어느 것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1장 22, 23절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제 하나님과 1장이죠.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6장이니까요. 22, 23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f everything for the church.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에베소서입니다. 1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어 또 괄호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입니다.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화해하게 하시고 조화를 시키시고 reconcile.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십자가를 통하여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Hostility. 그들의 원수된 것을
죽음을 십자가로 고민하게 하시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7번 문제. 아, 이게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종들여,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무엇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입니다. 자, 5절요. 1절부터 볼까요? 이건 아까 읽었죠?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5절이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Slave,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두려움과 이 존경과 두려움이죠. 경외하는 거죠, 이게. Fear, 공포심이니까. And with sincerity, and sincerity of heart, 마음으로 sincerity. 성실하게, 성의 있게, 진심으로. Sincerely. 진심으로, 마음에 진심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고 경외하라.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Obey. 이제 순종하는 거죠. 말을 잘 듣는 겁니다. Obey. 복종하는 것. Obey. 명령대로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문제입니다.